오늘 말씀 제목은 요단 한 가운데 서서, 요단 한 가운데 서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서 여호수아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 제가 가진 구약 성서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의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요단 한가운데 서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잊지 않도록 배려하신 그런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은요, 이제 이 자손들이 이 길갈에 이제 이 요단강에서 또 온 큰 돌들을 길갈에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경험이 없는 자손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단을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념하도록 하는 것은 왜 기념할 거예요, 우리가? 기념과 비슷한 말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기억. 우리 기념일들이 많이 있죠. 뭐 결혼 기념일도 있고 침례 기념일도 있고 또 아내 생일 기념일도 있죠.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남자분들은.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사시면서 잘 기억하십니까? 잘 잊어버리세요? 아, 안타깝습니다. 저도 참 잘 잊어버리는 그러한 그 거의 뭐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게 되면은 사실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맨 처음에 운전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 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운전을 하려면은 면허증을 넣어야죠. 면허증.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휴대폰. 휴대폰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꼭 한 가지를 잊어먹고 그냥 차에 와서 몇 번을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죠. 근데 아직 그 경찰한테 티켓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한 20년 운전을 했는데 그래서 면허증이 여기에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면허, 그러니까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시면 벌금이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기억은 한 350불인가? 하여튼 면허증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그 벌금을 많이 내요.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은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근데 어떨 때는 교회 왔을 때도 안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날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이제 조심을 합니다. 이 2013년 기준인데요. 여러분 한국의 그 서울의 지하철 아시죠?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두고 갑니다. 잊어버려요. 한 그 유실물이 1년, 2013년 기준인데 한 얼마,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두고 간 물건들의 개수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대충 어림잡아서.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3년 기준으로 11만 2,478건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다. 11만 건 이상을 두고 내렸다. 이런 게 있어요. 주로 이제 가방이 많습니다. 가방이 23.7%. 그 다음에 전자제품, 이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전자수첩이라든지 그것이 한 22.9%. 그리고 지하철에 타서 아이 더워 그리고 옷돌이 벗고 위에다 올려놓고 내리는 사람들, 의류가 한 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책을 막 보다가 그냥 두고 간 사람이 한 3.6%. 그 다음에 귀금속도 있더라고요. 귀금속 시계가 0.1%. 또 지갑과 현금을 잃어버리신 분이 4.9%. 나머지는 이제 기타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무려 37.2%가 기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마 유실물 건수로는 아마 우산이 제일 많지 않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잊고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 번쯤은 다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어디에 물건 두고 그냥 깜빡하시고 오시는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빈도가 적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또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건망증 말고 이제 치매가 있죠. 치매. 참 이 치매라는 질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그런 병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의 그 기억력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부터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초기 증상은 아주 옛날 거는 잘 기억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거를 잊어먹는데, 심지어는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이 병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 유가족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나중에 음식을 어떻게 드시는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뭐 가족들이 숟가락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입에다 넣어드려도 이 씹는 것을 잊어버려갖고 결국은 참 나중에는 자기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죠. 전혀 다른 그런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건망증과 치매가 다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망증은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리는 거고요. 치매는 우리 집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고, 건망증은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건데 치매는 아내의 얼굴을 잊는다고 합니다.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이 되는데 치매는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심한 그 건망증에 걸린 그 건망증이 심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건망증이 무척 심했는데 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야 출석부를 교무실에 두고 온 거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탁 들어가자마자 반장부터 찾았어요. 반장! 그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를 가져와! 그래서 이 반장이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를 가져간 새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니 이번에는 반장도 없어? 왜 인사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 기가 막혀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제 반장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넌 뭐야 어디 갔다 인제와 또 그러는 거예요. 뭐 누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녀가 다 군대에 갑니다. 군복무를 하는데 그 마지막 훈련을 받을 때 마지막 코스에 이제 마사다라는 곳으로 간대요. 마사다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최후 항전을 벌이다가 이제 다 우리가 이러다가 로마의 칼에 죽기 전에 우리가 다 자살을 하자, 자결을 하자 그래서 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뭐 몇 사람이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해진 날이었는데 다시는 이러한 나라가 멸망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거기 가서 다 다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라는 큰 그 변고를 겪고 이제 징비록이라는 걸 썼잖아요. 이 후세에 잘 남기자.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했다면 한일합방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역사도 반복이 되고 사람들이 잊어먹기 때문에 그 한일합방하고 이 임진왜란이 닮은 꼴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4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단 가운데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요단 가운데. 3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8절 저 뒤로 가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10절에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그래서 이 한 다섯 번 반복이 되죠. 요단 가운데 서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요단 한가운데 서서라는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요단 한가운데 섰다는 것은 이 요단이 어떤 뜻입니까? 이 뜻으로 보면은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 이 의미하는 이 요단은 가장 우리의 힘든 그 상황,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어떨 때에는 노아 시대 홍수를 보세요. 물 때문에 막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물로 인해서 익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듯이 굉장한 절대절명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한가운데 서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요단 한가운데에 서서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떠한 심정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은 이 당시에 하나의 장애물이었죠. 이 장애물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고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문제 한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로 미움을 받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커다란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고의 중심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그 중심에 그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거룩한 기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단강이 이제 갈릴리의 호수로부터 사해로 내려가는 그 남북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 야곱에 관련된 얍복강 아시죠? 얍복강은 요단의 동편에서 이제 요단으로 이제 합쳐지는 강인데 이 얍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천사와 만나서 씨를 맺죠. 그가 만난 이 천사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때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 힘대로 잘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옵니다. 야곱이 바로 그때 마치 요단 한가운데 서 있듯이 얍복강 한가운데에 서서 바로 그때 씨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야곱이 누군지도 몰랐죠. 그와 씨름하고 붙들면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못합니다 라고 매달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져주셨어요. 뭐 씨름하면은 뭐 사실 상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지어졌죠. 그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이것은 기념 이름이에요. 야곱. 야곱에게 주어진 기념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단 한가운데 서서 돌을 돌로 인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그와 그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기념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어령 교수라고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알려지는 분, 그 하여튼 몇 년 전에 이제 기독교로 이분이 이제 결국은 귀하셨죠. 뭐 한국의 지성, 그래서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도 쓰셨는데, 그가 이제 그 일본 어느 호텔에서 비공개로 소위 말하는 그 개신교의 그 세례식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 용어가 침례가 맞습니다. 이 원어를 보시면 침례라는 단어가 baptizo라는 우리 영어로 baptism, baptizo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그 옷감을 그 염색할 때 이렇게 담근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침례는 사람이 죽고 장사 지내고 이제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흙을 이렇게 그냥 뿌리지 않잖아요. 완전히 파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마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식을 베풀기에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세례식이 이제 도입됐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침례가 맞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요. 성경책에서 세례로 표현된 글이 있으면 침례를 읽으시면 더 확실히 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침례, 그들이 말하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어령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 누군가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인가. 혼자 바들바들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다. 가장 사랑하는 내 딸도 얼마나 쓸쓸했을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이분이 기독교를 귀의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이미나라는 그런 딸이 사실은 아버지를 이제 전도한 것이죠. 근데 이 딸이 그 실명의 위기도 있고 이제 그 전 남편이 이제 김한길 지금 의원이죠. 그분하고 이제 계속 결혼 생활을 못하게 된 그런 아픔도 있고 나중에 그 둘 사이에서 낳은 또 장성한 아들을 또 잃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분이 연방법원 검사인지 변호사인지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여태까지 이어령 이 전 장관이 자기 식대로 살아온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독교를 귀의하게 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 받은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이어령 전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토끼와 거북이 우아를 예로 들면서 침례 받기 전에는 자기 인생이 토끼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토끼 인생. 그래서 나는 잘났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이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동안 나의 삶이 얼마나 잘못됐고 또 얼마나 부족했는지 인간의 오만을 버리는 것,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큰 변화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혼자 살면은 참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님 하잖아요. 주님 주님. 우리 인생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에게 다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종종 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자기에게 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냐, 그런 원망과 함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 친구지간에도 10번을 잘해도 한 번을 잘못하면 10번 잘해준 거는 어때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거를 갖다가 꼭 기억을 합니다. 참 안 좋죠. 그것이 정신 건강에도 참 안 좋습니다. 좋은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좋은 것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나쁜 점을 더 기억하고 그런 건 또 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끝까지 갑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그 미국의 100달러짜리 지폐 얼굴이에요. 그래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마 친숙하십니까? 100달러짜리 많이 쓰시면. 그분이 이제 13가지의 덕목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그것을 매일 하루를 마치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자기의 그 인생의 그 하루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자기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가 생각한 13가지 덕목이 이런 거예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면서 이러한 일에 내가 철저하게 이것을 했나 이걸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루를 마쳐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루가 시작될 때 기도로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까 우리 인간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너무너무 그 은혜를 잘 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선한 일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더욱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르침,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그것을 잊지 않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 내가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보면 참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말이 있잖아요. 갈 길 앞만 보고 가지 말고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고 갈 길만 보지 말고 그걸 뒤집으니까 뭐가 돼요? 길갈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길갈 아마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 신약 성서로 가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중심으로 보시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다 저 일이 있다 이렇게 어떤 오케이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4장 32절에 보시면은 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민족이 민족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나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가시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이 성경 말씀에 기근과 지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더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볼 때마다 더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좋은 소식은 금년에 12월 그 우기가 오면은 이 엘니뇨 현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비가 예상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기상학자들이 아마 이 비로 이번에 그 기근은 좀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진, 큰 지진이 한번 온대잖아요. 이게 그냥 옵션이 아니고 그냥 마스트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when이 중요한 거지. 이거는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과 지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어떠한 그 비가 많이 와서 일시적인 가뭄이 해소되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전쟁은요, 석유 전쟁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전쟁은 식량 전쟁이고 물 전쟁입니다. 물. 한국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소양강 댐이 이제 저기 물이 점점 말라가고 굉장히 이제 위기가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물 때문에 참 커다란 그런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농업 용수를 규제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농부들에게 물을 사용을 못하게 하면은 이것은 참 큰일이에요. 이게 곡물값이 오르고 채소값이 오르고 그 식료품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는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들리는 소문과 소식들이 그렇게 굉장히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그때마다 뭘 생각하시라고요? 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그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에 누가 예수 재림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럼 다 그것은 100%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얘기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은 좀 믿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념하라 기억하라 신약에는 깨어있으라는 그런 게 말로 요약이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큰 여관과 같다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죠. 여관은. 언제든지 여기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관에서 그냥 평생 살 거를 생각하고 양식을 쌓아놓고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방법 기록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메모하고 기록합니다.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외웁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이 북한에 다녀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북한 평양 대학생들이 그렇게 똑똑하대요. 영어도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공부했냐 봤더니 그들이 걸어가면서 공부를 한대요. 그 사람들은.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근데 이 실제로 걸어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이게 잘 잊어버리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공부한다고 하죠.
그냥 뭐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교과서를 읽으면서 쓰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입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얼마나 반복이 되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읽으면 읽느라고 신경 쓰죠. 읽으면 또 듣게 되죠. 또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듣고 쓰고 또 기록하고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4장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이제 이번 오는 한 주도 사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